자, 지금까지 ER 다이어그램의 요모조모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자, 그림을 그리기 앞서서 뭐 이런 얘기 조금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UI는 옥상이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UI와 이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일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정보를 입력하는 UI가 원인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데이터라는 원인에 의해서 UI의 내용이 표시되는 결과를 낳죠. 즉, 사용자가 마주하는 UI와 컴퓨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좋은 모델링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자와 구현자가 다르다면 데이터 모델링까지는 최소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기획에, 또 기획은 데이터 모델링에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틈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자, 우선 기획서를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획서에서 엔티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막막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들을 그룹핑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려면 잘안 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건 저의 요령인데 읽기에서는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쓰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쓰기 화면을 보면은 저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 댓글을 작성하는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기 화면을 보면 우리가 표로 만들기에 아주 좋은 엔티티가 대체로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예, 쓰기 화면을 그대로 엔티티로 한번 옮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큰 무리가 없다면 쓰면 되고, 그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표에 잘 어울리지 않거나 하면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우리 ER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여러분 종이를 꺼내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draw.io라고 하는 괜찮은 서비스를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하지 마세요. 우리 수업은 ER 다이어그램 도구 수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빨리,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자,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뭐 이런 도형들이 있어가지고 이 도형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연필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글 여기서 저자 댓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적당히 위치를 저는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삼자관계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엔티티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엔티티 추출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엔티티에다가 이 필요한 속성들을 정의해 보는 걸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